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성탄절이 단촐하게 진행되는데 옛날에는 아주 복잡하고 흥겨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누구나 가슴 설레고 흥분되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는 성탄절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축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이 되면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아주 옛날 일이죠.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자정 12시를 넘어서는 밖에 다닐 수를 없었는데 1년에 딱두 차례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날 그리고 12월 31일 이날은 12시 넘어서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성탄절만 되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전부 길거리에 뛰어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노는 날이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다리던 절기입니까? 그래서 성탄절 이브가 되면 잠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물 교환하고 밤새도록 놀다가 막 졸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새벽녘이 되면 새벽성을 돌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무리지어서 교인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대문 앞에서 캐롤송을 부르면 잠자다가 안에 있던 주인이 나와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그러면 새벽송 마치고 그걸 전부 모아서 교회 가지고 오면 아주 선물이 한 보따리가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나눠주고 돌보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 중에 또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것이 연극인데요. 연극이라고 해봐야 뭐 레퍼토리가 늘 단순하죠. 마구간을 배경으로 해서 동방박사도 찾아오고 목자도 찾아오고 아기 예수님한테 경배하는 이야기가 전부인데 저도 가끔 한 번씩 연극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배역은 거의 요셉 역. 요셉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지팡이 들고 마리아 곁에 서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는 배역인데요. 요셉 역 못지않게 쉬운 배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관 주인. 여관 주인은 딱 대사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딱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가지고 혹시 여기 빈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빈방 없습니다. 이제 저쪽에서 한번더 사정을 하죠. 지금 우리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곧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허름한 방이라도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빈방 없습니다. 하여튼 똑같을 말만 되풀이하면 여관 주인의 역을 잘 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한테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도 연극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도 졸라가지고 이 정도 배역은 맡을 수 있겠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 역을 맡기고 너는 딱 한마디만 해라. 빈방 없습니다. 딱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배역을 맡고 그 대사 한 문장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날이 되었는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대본에도 없는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빈방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간곡하게 사정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만삭인데 애를 곧 낳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방이라도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럼 제 방에라도 와서 묵으세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대본에 없는 대사가 튀어나오니까 그 다음에 상황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꾸할 줄을 몰라가지고 연극이 엉망이 되었는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엉망이 된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 허름한 방이라도 할지라도 내 방에 모셔야지. 그 아이의 너무나 순수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연극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또 다른 연극의 대본을 만들어서 연극 단체에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로에서도 많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 연극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허름하고 누추한 곳일지라도 제 마음의 집에 방이 있으니 이리 들어와서 여기 묵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정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온 동네를 찾아다녀도 묵을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방을 구하지 못하고 마구간에 묵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베들레헴의 조그만 동네일 텐데 여관이라는 숙소가 있었을까 싶은 의문도 들고 그 조그만 동네에 여행자들이 찾아올 경우에 어디 묵을 만한 곳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만삭이 다 된 몸인데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마구간에 묵게 할 수 있느냐. 그 베들레헴 사람들 참 야박하다. 그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아주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고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도 십자가 형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그러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해석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에게 박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환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해석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구조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뭐 워낙 가난하게 사람들이 사니까 집이라고 해봐야 뭐 변변치 않고요. 그냥 뭐 비바람이나 가를 정도로 만들었는데 가축을 따로 둘 데가 없으니까 한 집에서 가축하고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농촌 가옥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집이 아주 초가집으로 허름하게 지어놓고 그 집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소 한 마리인데 아무데나 놔둘 수는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바로 외양간이 있고 그 옆에 사람들 사는 방이 이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축하고 사람들이 같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더 심해서 집안에 딱 들어가면 문 입구에 양 몇 마리 있고 안쪽에 들어가서 조금 높은 지대로 만들어서 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그리고 이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 구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가축들이 사는 공간의 그 중간 지점, 경계 지점이 있는 거예요. 조금 높은 곳에. 그런데 이 구유가 놓여 있는 그 위치가 가장 따뜻한 곳이 우리로 치면 아랫목 같은 곳입니다. 움푹 패여서 아기를 눕히기도 좋고요. 그래서 누군가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한테 가장 정성스럽게 환대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눕혀졌다는 이야기가
그냥 가축들만 사는 더럽고 냄새나는 장소에 버려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예수님을 눕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동네의 그 가난한 형편에 비하면 그래도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환대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한 누가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술한 이야기인데 크게 세 토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는 로마 황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여러 정치적 형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최초로 출범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고요. 모든 정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통해서 천하를 평정하고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를 최초로 자기 이름에 붙였는데 그 이후로 한 200년 정도는 로마 황제의 위세를 넘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곧 신, 하나님, 구세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구주라는 낱말이 나오죠.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낱말이 최초로 적용된 인물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였습니다. 나는 소테르다. 주님이라는 낱말 큐리오스도 최초로 적용된 사람이 아우구스투였습니다. 나는 큐리오스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비문을 보면 로마 황제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극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선하심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를 보내셔서 모든 전쟁을 없게 하시고 평화를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로마 황제는 이 땅에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줄 만한 모든 이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의 초반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토막이 로마 황제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호구조사 명령을 받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팔레스틴 그 시골 촌구석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여행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힘없고 무력한 빽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에 비하면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까지 아주 힘겹게 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방 한 칸 구하지 못해서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눕혀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높고 높은 보좌와 아기 예수가 눕혀져 있는 그 낮고 낮은 구유가 아주 철저하게 대비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토막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가 참된 구세주인가? 누가 참된 소테르이고 누가 참된 주님, 큐리오스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물론 본문에 명시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 소테로 소테로 큐리오스 큐리오스 똑같이 나오는데 이 둘 중에 누가 참된 우리의 구주이고 주님이신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 대답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이 목자와 천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목자들 역시도 당시 사회에서는 밑바닥 사람, 멸시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네들은 이제 들판에서 철야 작업을 한 거예요.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번갈아가면서 불침번호 세면서 철야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을 텐데 갑자기 하늘이 번쩍거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네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소테르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가 큐리오스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너무나 놀라운 사인을 던져주는 거예요. 구주가 태어났는데 포대기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눕혀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 구원주이고 누가 참된 주님인가? 로마 황제인가? 아니면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의 선사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고 구주십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구유에 눕혀있는 아기 예수가 참된 주님이고 온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부하거나 비난하거나 가리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믿겨지지를 않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일손을 놓고서 베들레헴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찾아다녔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천사의 말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천사가 전해준 말과 겹쳐서 내려다보는데 이게 마치 연못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연못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연못의 수면 위에 높고 높은 하늘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 비천하고 낮은 구유라고 하는 자리에 눕혀져 있는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려다보는 것이요, 올려다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천사의 말을 확신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방금 전에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예수님의 복음을 최초로 증언한 증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구간과 비슷한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구간과 같을 수 있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도 불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생활 반경도 그렇고요. 뭐 우리 가정이라고 특별히 다를 일 없고 우리의 일터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마치 동물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더럽고 불결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환대하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장소로 변모하게 됩니다.
지극히 낮고 천한 구유 위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목적입니다. 마구간같이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캐롤송 중에 울면 안 돼라는 캐롤송이죠.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인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그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그 가사 내용이 조금은 협박조죠. 그래서 울어도 안 된다.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알고 계시고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너 똑바로 해. 선물 받으려면 뭐 이런 쪽의 가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결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고요. 낮고 천한 자리에서 비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아주 실컷 울어도 상관이 없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짜증내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구간과 같이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찬송가 94장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전해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마구간과 같이 선하고 더러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또한 목자들처럼 기쁨에 기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